이제껏 보름 달과 꽃의 표정이 좀 수상하다 했더니 그런 부적절한.
고상한 걸 저는 싫어합니다. 제가 시집을 살아가지고 두 보증받으면서 그 벗어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거든요. 정말 막 제 시는 통통통통 막 뛰는 그런 방파적인 시가 되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어떤 분이 이 달빛 화관을 전숙의 대표시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. 그래서 제가 참 만족하는 시입니다. 여러분 어땠어요?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았어요. 나태주 스님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시는데 자기는 시를 자기 시를 한 사람만 좋아해도 자기는 성공했다는 거죠. 써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읽어봐라. 그 시인이 부인이 조사하면 아 잘 된 거다.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도 한 사람만 좋아해도 성공한 거다. 그렇게 해서 제가 용기를 얻었는데요. 여러분들이 또 좋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섹시얼했습니다. 이렇게 순간 웃으시는데 선생님 저 웃음소리에 예, 그 시의 여러 가지 느낌이 다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을 들었습니다. 예, 이번에 계속해서 들려드릴 시는요. 자, 달빛 화관 뒤에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. 예, 수성무 21. 예, 이혜리 시인의 시인데요. 수성무 시 너무 좋아서. 예.